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종목 봐드릴게요. 이번에는 게리 크래커님이 글 올려주셨어요. 아자아자 게시판이고요. SK텔레콤 매수가는 28만 5천 원에 비중은 15%입니다.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을까요? 라고 글 남겨주셨네요. 네, 전문가님 이번에 SK텔레콤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? 네, SK텔레콤은 당연히 매수가까지 올라오겠죠. 이제 8월부터는 배당 목적도 있고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SK텔레콤 아마 단기적으로 사셨으면 28만 원대에 단기적으로 사신 분들은 차트를 거의 모르는 상태에 진입해서 사신 것 같고요. 길게 보시면 만약에 이게 비중이 이렇게 좀 25%네요. 그러면 24만 이하가면 비중 15% 아니라 35% 더 사셔도 됩니다. 50%까지 갖고 있어 단가 낮춰서 본전 이상 가면 절반 팔시면 되죠. 가장 쉬운 종목들이에요. 좀 길게 보면. 그런데 이 주식을 SK텔레콤은 5G대 수혜주라고 이렇게 해서 아마 28만 대 사셨으면 잘못 생각하신 거죠. 왜냐하면 5G 물론 수혜예요. 지금 인프라 구축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죠. SK텔레콤 LG 유플러스 KT는. 그러면 올해는 이익이 많이 줄어듭니다. 작년 대비해서. 그래서 EPS 기준으로 보면 한 60%는 줄어들어요. 왜?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그렇죠. 그래서 투자 많이 해서 이익을 아직은 데이터를 많이 쓰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5G 활성화됐을 때 내년 이후에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소비를 하게 됩니다. 그러면 내년 이후에 이 주식은 영업이익이 좋아지겠죠. 그래서 내년에 올해보다 한 20% 이상 증가될 걸 보여요. 그럼 지금 사서 기다린다면 결국은 위로는 가겠죠. 그죠? 그러면 저는 2023년 정도까지는 최소한 2021년도부터는 늦어도 이 30만 원 고점을 다 돌파해서 38만 원까지 갈 걸로 보이는데요. 그것은 아직 내년 이후의 시작입니다. 이 고점에. 올해는 투자를 계속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. 그래서 만약에 팔고 싶다면 단기적으로는 목표가를 드리면 평균적으로 27만 8천 원 정도는 충분히 갈 걸로 보여요. 그 다음에 못 가더라도 26만 5천 원이니까 지금 그러면 목표가를 단기적으로 27만 8천 원 드릴 테니까 보시고 그럼 조금 손절이죠. 그렇기 때문에 내려왔을 때 오히려 25만 3천 원 정도 이하 저 이제 25만 3천 원 이하였을 때 비중 15%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대형주를 샀을 때는 개인 투자자는 비중 30% 기본 사셔야 되는데 15% 샀으니까 내려왔을 때 얼마 전에 많이 사야 되는 거죠. 25만 원, 여러분. 그러면 단가를 27만 원대 맞출 수 있잖아요. 그럼 목표가 딱 팔거든요. 그래서 소형주하고 대형주의 비중은 차이가 있습니다. SK텔레콤 이제 8월부터는 뭐 배당에 대한 수혜도 있기 때문에 괜찮다 보시고요. 오히려 22평선 오면 추가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25만 4천 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하시고요. 올해까지 목표가는 27만 8천 원이고요.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목표가를 저 30만 이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래서 현재 시점에 보이고요. 추가 하락 시에는 추가 매수고요. 반등해서 27만 7천 원, 8천 원 가면 27만 8천 원에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. 네. 네, 우리 최병훈 전문가님은요, 당연히 가능하다, 매수가까지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. 25만 4천 원 이하에서는 추가 매수하고 또 내년까지는 30만 원 이상으로 목표가 잡아주셨으니까요. 이 점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.